TMI를 전한다. 아, 이렇게 사소한 뉴스. 안녕하세요. 아뉴스 앵커 정윤호입니다. 와우, 어느덧 여러분 아뉴스가 18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에이틴이 성원의 힘입어서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100,000까지 되는 그날까지 에이틴이와 함께 달려가는 앵커 윤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공개된 영상 다들 보셨나요? 네, 제가 예고드린 대로 10화부터는 새롭게 개편되고 더욱더 재밌는 아뉴스로 찾아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그널 들으셨다시피 홍중이 만들어줬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홍중이 형. 그럼 지금부터는 앵커 윤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윤호의 매력으로 찾아뵙게 될 거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아뉴스 10화, 업그레이드된 10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첫 번째 TMI 뉴스입니다. 요즘 우영씨의 미모가 나날이 물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장미칼 같은 날렵한 턱선의 소유자였던 우영씨, 이제도 날렵해져서 요즘에 세수할 때도 조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영씨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미모와 함께 건강도 지키고 있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TMI 뉴스입니다. 평소 콜라를 정말 좋아하는 에이티즈 멤버들, 에이티즈의 연습실에 콜라 냉장고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냉장고가 연습실에 들어온 후에 멤버들은 그 어떤 소식보다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연습 후 목이 마를 때마다 항상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송아씨의 생일 브이라이브에서 마셨던 와인잔의 콜라도 바로 이 콜라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TMI죠. 네, 마지막 TMI 뉴스입니다. 송아씨의 생일을 진행했던 생일 브이라이브, 찬씨가 조용히 네, 방송을 보다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실텐데요. 성화형 생일이니까 나는 출연 안할거야 라고 말하던 산씨의 마음이 착하고 또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산희씨는 방송 내내 저렇게 연습실 1열에서 송아씨의 방송을 직관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에이티즈 멤버의 특권이네요. 오늘의 TMI 소식 재밌으셨나요? 네, TMI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앵커 윤호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다음 윤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코너 정윤호의 사람이 좋다, 네,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대1 토크 인터뷰로 네, 핫한 슬럽, 정말 핫한 슬럽들만 나올 수 있다는 코너인데요. 네, 그 영광스러운 1회 게스트를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핫한 슬럽 산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쁘네. 이 앨범들이 참 예쁘네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산이미식회라고 산이미식회 프로그램을 하나 냈어요. 네, 산이 미식회에서 최선을 맡고 있는 최선입니다. 네, 첫 회 게스트로 산 씨를 모셔봐서 정말 네, 영광인데요. 평소에 산 씨의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맛집을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맛집 뭐 틈틈이 다니고 있어요. 네, 한 끼도 이제 든든하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든든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맛집을 좀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산 씨의 새 코너 산이 미식회 네, 1회가 공개됐는데요. 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폭발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터졌어요.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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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뭐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네, 앞으로도 더 맛있는 맛, 더 맛있는 맛집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넓게 한번 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나중에 데려가십시나요? 저 자주 보이던데요. 아, 저는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그러게요. 채널 고정. 사실 앞으로 산이미식회를 보여주실 때 어떤 네, 모습을 보여주실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AT분들도 이제 한 끼를 드실 때 좀 더 든든하고 맛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산이미식회도 제가 발넓게 전국 각지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나오는 산이미식회 2화, 3화, 4화도 놓치지 마시고 쭉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R까지 네, 완벽한 각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산씨가 영광스럽게 1회 게스트로 나오셔서 너무 영광이고 다음 사람이 좋다 2화에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좋다! 채널 고정. 아뉴스의 두 번째 새 코너 밀착 취재 정윤호가 간다입니다. 이 코너는 정윤호 특파원이 에이티즈 멤버들의 스케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의 모습들을 담아 밀착 취재를 해오는 코너인데요. 지금도 현장에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윤호 특파원! 정윤호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특이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ASMR 하는 곳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 ASMR 소리를 찾아서 하는
소리꾼 박성화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설곡선 이런 것도 다 팀들입니다. 제가 역시. ASMR 경력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네. 제 경력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근데 방금 목소리보다 살짝 커지신 것 같은데. 네, 경력이 하루거든요. 아, 네. 뭐 짧게나마 ASMR을 네, 이제 그 잘 전달할 수 있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하루 경험한 결과 멤버들만 웃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하죠. 드디어 네, 전문가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마이크를 잠시. 아, 네. 제가 이 소리를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잡음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소리야. 아무튼 이렇게 네.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는 다르군요. 네. 저도 이렇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혹시 저한테 뭐 약간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마스 ASMR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기자 정년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정년 특파원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고생해주셨네요. 역시 정인호 특파원이 다리가 길어서인지 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아씨의 ASMR, Mars ASMR 이름부터 정말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 부탁드립니다. 일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안녕하세요, 밀착 취재 정인호와 간다의 정인호 특파원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촬영 현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드라마 OST 커버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에이티즈 멤버가 누군지, 그 멤버가 바로 누군지 제가 얼른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고! 여기라면 에이티즈 멤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없구만. 안녕 비둘기야, 에이티즈 멤버가 어딘지 아니? 되게 지금 풍경이 되게 예쁘잖아요. 뭔가 아련한 컨셉으로 찍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바람이 많이 불지만. 네, 누군가를 찾는 길엔 이렇게 휴식이 또 필요한 겁니다. 전혀 힘들어서 쉬는 거 아닙니다. 멤버 찾기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실 마이크가 되는 줄 알았으면 진지하게 쓸 걸 그랬어요. 오, 한땅 거미 지친 너 어둠 속 그대와 꼭꼭 있네요. 채널 보죠.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주인공이 최종호 씨였습니다. 보시죠. 드디어 찾았어요. 네, 제가 장정 2시간여만을 달려서 드디어 주인공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에이티즈의 막내 명창 하리보, 네, 자랑스러운 메인보컬 최종호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티즈의 메인보컬 막내 네. 최종호라고 합니다. 오늘 네. 여기서 호수공원이잖아요. 네, 여기서 OST 촬영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채널 고죠. 이름이 쫑스트인가요? 네, 쫑스트입니다. 되게 귀엽고 약간 재미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약간 쫑스트의 첫 번째 네. 곡이 어떤 노래인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한 소절만 여기서 짧게 약간 스포일러 식으로 한 번만 불러 주시면. 함. 네, 이렇게 쫑스트 네, 제가 엄청 최종호 씨를 네,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끝내고 좋은 시간을 가져본 것 같은데요. 네, 언제든지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저 정윤호 특파원을 불러주세요. 그럼 이만
우리 에이티즈의 메인보컬 종호씨의 OST 커버라니 종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다리도 긴 정인호 특파원, 다음 밀착 취재에선 어떤 취재 현장에 다녀오실지 정말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아뉴스 10화 여기까지고요. 정말 개편된 아뉴스 재밌으셨나요? 그럼 장수 프로그램 아뉴스 11화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티 멤버 최종호 씨를 찾았습니다. 아하. 보세요. 종호 씨 안녕하세요. 되게 똑같이 생기셨네요. 아, 다르신 분이었구나. 네. 되게 닮았다. 그 종호의 특유의 We must go we are. 그럼 여기까지 채널. 아, 왜 이러냐.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 부탁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 OST가 아니야. OST. 쫑스트. 안녕!